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냥코 대전쟁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4성 계속 깨볼 건데, 웨어러블 전원주택 방금 다 깼는데 녹화가 안 됐네. 뭐한번깬거두번 깨는 건 쉽겠죠. 좀 배리어 브레이크 할줄 친구 있고 맴매 박제시켜 버릴 거고요. 중간에 제비조기 라인을 붕괴시키기 때문에 한 방에 센 러블린 양미를 초반에 모을 거예요. 박제 잘 시켜놓고 모으면 깨집니다. 증거가 있잖아. 깼잖아 벌써. 고고. 아, 녹화가 안 되는 이런 변이 있나? 초기 소지금 중을 올렸는데 1,000원 주네, 1,000원. 그 누구 코에 붙이겠나? 일단 내부 한 놈은 나가줘야 될것 같고, 이제 매직을 좀 걸려줘야죠. 그러면 벽 하나만 꺼내면서, 매직을 왜안 걸려? 걸려야지. 벽 하나만 꺼내면서 일단 막아보죠. 아까는 잘 걸려도 이번에 너무 마음이 급했나 보다. 배리어 브레이커의 줄에까지 다 나가버려서 결국에는 돈 낭비가 오졌다. 망해버렸죠. 또 매지 안 걸리고 있고. 아, 걸리고 있구나. 안 보여서 그렇지 사실 걸리고 있습니다. 좀 멈춰주면 안 될까요? 오케이. 멈춰주셨고. 이제 요게 있으면은 나머진 필요 없으니까. 대충 합시다. 대충 고기 뽑으면서 대충 하면 돼. 이거 양미한테 맞아야 좋긴 한데 매지가 걸려버렸네. 양미한테 한방 맞으면 죽으니까 계속 와서 반격하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최악의 불상사는 일어날 리가 없고, 우리는 계속 혹시 모르니까 삼고기 뽑아가면서 무한 박제해주고 패주면 되는 거지 뭐. 딴거 있나? 딴거 없습니다. 간단데스. 너무 밀어가지고. 성부 각을 한번 노려볼까요? 미친 짓인데. 방금 전에 깨고 났더니 심심하네. 자, 콩깍지를 꺼내봅시다. 밀어버리잖아. 밀어가지고 성부를 보는 것이야. 딱한 마리만 꺼냈어요. 너무 스릴 넘치지 않도록. 한 놈이 엄청나게 밀어줄 것인가? 자, 쌍콩 공격. 이것이 궁금하긴 한데 한 마리 더 뽑아보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별로 아직까지 한 번도 밀어주지 못한 거 보면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듯?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아니라 매우 낮은 듯? 아, 한번 밀렸어요, 드디어. 죽어버렸네. 재미없게 죽어버렸어. 성질이 안 밀리는걸요? 생각해보니까. 보스에서 밀릴 리가 없잖아. 착각했을 수도 있지. 혹시 알아? 그 앞에 나왔던 제비조개 보스였을지? 아이고야,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성을 두들기고 있는데 왜다 죽어? 성 부신 듯 한참 걸리겠네요. 40만이니까. 양미 둘이 나가서 때리면 좀 나으려나? 성 체력이 좀 떨어지면 제비조개 튀어나오나 보다. 거기 앞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다 죽었지. 어? 양미한테 한대 맞고 안 죽네? 추가타 한대더 맞아야 죽는군요. 양미가 하나 죽었지만, 이 양미가 원래 첫 양미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붙었죠? 그럼 됐지 뭐. 누가 눈치나 챘겠어요? 양미가 바톤 터치했을지? 자, 28만, 27만. 상당히 걸리긴 하는데, 그렇다고 또 강물을 넣거나, 성 빨리 부시겠다고 그거 좀 오바잖아. 오바 아닌가? 여유가 좀 있었나? 어차피 초반에 1,000원이었는데, 제가 낭비한 돈이 1,000원이 넘죠? 오바는 아니고 충분히 빨리 깰 수도 있었다. 아니, 성은 대포 다 만들었는데 재료 미친 듯이 주나 갑자기. 어쨌든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